파트레 푸에토리코. 이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빔밥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11가지 나물에 담아서 모두 함께 합쳐서 평화를 위하는 그런 평화 비빔밥을 비벼서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맛있게 나눠먹는,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우리!